있어요. 프로포폴이라고 하던가? 어저께 솔직히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좀 받아주세요. 한 번만 예 이거 좀 받아주세요.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크게 한 번. 네, 전혀 그런 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여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수술을 하시려고? 하지정맥류라고요. 자다가도 진이 나오면 이제 잠이 깨고 한참 주물러야 잘 수 있고 저리는 증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을 오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런 특징은 없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어떤 계기로 수술을 하시려고? 병원에 실장님이 보던 야지정맥류 있을 거라고 이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고 계속 움직이는 일이고 이제 이런 일이다 보니까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봤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저는 제 다리에 이렇게 야지정맥류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세 곳이나 이렇게 막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통증이 심한 분들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통증이나 이런 증상은 없었고 핏줄이나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와. 네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아마 검사해보면 없을 건데 왜 자꾸 있다고 그러느냐 그러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허벅지 쪽에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성 하지정맥류 같은 증상. 네. 증상이 없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증상 없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나름 건강만큼은 좀 자신하고 살았었는데 저도 모르는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것 때문에 좀 놀랐죠. 이게 만약에 모르고 그냥 지나치신다면 네. 그래요. 이제 심한 통증까지도 동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또 지나쳤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았겠죠. 다음날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수술 일정 때문에 많이 미뤄놓은 게 있어서 일상생활 그대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또 일해야죠 열심히. 원장 선생님께 한 말씀 좀. 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씀 안 하시고요? 그런 단어는 쓰는 게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아빠 잘 갖고 갈게. 아, 따님이 계세요? 네, 딸 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많이 찾아보셨군요. 찾아봤겠죠? 별말 수준은 없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애들도 표현이 좀 그게 없어서요. 사랑한다고 네. 이런 것도 없으셨을까요? 네, 전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소개는 말씀하셨대요. 글쎄요, 뭐 제가 표현에 좀 서툴러서 아빠 수술 잘 받고 갈게. 큰 수술 아니라니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녁에 보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기대해 들어오죠. 안녕하세요. 바지 갈아입고 오실게요. 네. 어떠세요? 그냥 좋았습니다. 평정심 유지. 평정심 유지.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민원님. 지금 증상은 다리가 저리고 지나가고 보호에 아프거나 부파 이런 건 없으신가요? 네. 그동안에 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지만 한 번 더 확실한 강의 위해서 검사를 한 번 더 해볼 거고요. 또 설명을 한 번 좀 더 해드릴게요. 이제 서 있기 때문에 피가 못 올라가요. 종아리 부분도 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안쪽이 연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고주파는 손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역시 레이저가 제일 좋았고요. 마취는 간단한 국소 마취하고 반수면 마취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아주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이것만 해도 환자 같지. 이것만 해도 환자 같지. 이것만 해도 환자 같지. 어쩔 수 없죠 뭐. 수술 잘하고 오십시오. 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잘하고 나왔습니다. 예. 일주일 씻고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통증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게 받으신 것 같네요. 네, 편안했습니다. 저는 배워서 하면서. 운동은 당분간 못하시겠네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러고 한 3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네, 30분 걸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예. 오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예, 이분은 커트로 보이는 정맥류는 없었고요. 예, 일단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무거운 건 없었군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난다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해서 일단 초음파를 해봤죠. 초음파를 해보니까 다음에 오른쪽 다리에서도 이렇게 역류가 보였고 왼쪽 뒤에도 역류가 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분은 역류가 심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역류를 막아주는 레이저 수술을 했죠. 정맥내 레이저 수술. 네. 시술 이후에 평상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수술대에서 바로 걸어 내려오는 그런 수술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병원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직후에 30분간 걷게 하죠. 그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수술입니다. 혈관이 튀어나온다든가 그게 아니더라도 의심이 가능하다. 그렇죠. 겉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아도 다리가 무겁다든지 시리다든지 아프거나 무겁거나 쥐가 나는 거, 이건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이기 때문에 흉부외과를 방문해서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잘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떠세요? 편안합니다. 어저께 솔직히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그냥 그런 정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답답했던 거고 그때도 병원이랑 처음 가봤을 때 마취도 안 하고 이빨을 뽑더라고요. 어른들을. 네. 그러면 병원 선택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수술을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자, 내쉬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전에 제 업무를 보고요. 오후에 수술 받았던 흉부외과에 수술 후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검진 예약이 돼 있어요. 2시 반에 검진 받으러 가고 있고요. 수술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일 다 외부 일정 이상 없이 다 소화했고요. 지금도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제 발로 아무 문제 없죠? 이게 잘 걸어다니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수술 후에 뭐 수술 부위가 약간 만지면 아플 정도? 뭐 그 정도의 통증 외에 특별한 통증은 없었어요.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비누 샤워 했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어요.
치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